아니 자꾸 왜 내 팔을 물어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내 팔이 손글씨가 다 너무 귀여운데? 아 이거 귀엽다. 다람쥐 다람쥐. 어? 항상 쉽지 않은 길임에도 곡들을 직접 써나가고 앨범을 직접 만드는 유나님의 모습에 신체적 나이는 제가 더 많음에도 어디야? 여기 없어요? 아 아직 안 오셨나 보네. 선생님 얼굴 뵙고 싶었는데. 다 봤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이건 뭐지? 유나의 피플입니다. 4집 발매일이에요. 내일도 오늘 하는 킬링 파트 하루하루 반복된다고 느끼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6시 노을 지는 퇴근길에서 이거 써주신 분? 아 선생님이시구나. 너무 피곤하죠? 자 또 볼게요. 신곡이 나왔어요. 신곡 여러분 유나의 별의 조각입니다. 21년 11월 16일이에요 낮은 바람의 속삭임부터 이별이 마음에 들어까지가 킬링 파트. 너무하다. 문득 바라본 세상이 너무하다고 느껴질 때. 어두운 새벽 나의 방에서 이거 궁금하네. 너무하다. 속상하구만. 아 똥손이야 이걸 뽑다니. 유나의 터치입니다. 시험이나 면접 보기 전에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터치는 한 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마음이 잘 안 먹어지네요. 자 이건 다시 넣어드릴게요. 인생곡을 교환하셔서 운명의 동매를 만나시길. 와 이거 뽑다가 막 결혼하고 그러면 연락주세요. 홀릭스 커플끼리 결혼하면 축가는 무료. 이렇게 손글씨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 이제 더 추가로 들어오는 것들은 저도 따로 받아가지고 하나씩 보도록 할 테니까. 도토리를 흔들고 있네. 이렇게 해요? 참 그림들을 잘 그려. 이거 내가 가져갈게요. 어둠만이 나의 전부였던 동안 숨이 퍽 차도록 달려왔잖아.